성탄절을 앞두고 곳곳에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울산 대형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트리 점등식과 함께 이웃 섬김 행사를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따뜻한 나눔 소식, 울산 CBS 김유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울산 대형교회는 지난 27일 교회 드림센터 앞 광장공원에서 지역 단체장들과 의원,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2 성탄트리 점등식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트리 점등식과 이웃 섬김 행사를 함께 열고 있는 대형교회는 이날 울산 북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천만 원을 기탁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훈훈한 성탄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성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대형교회와 함께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불을 밝힌 성탄트리는 2023년 1월 중순까지 교회 앞을 지나는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 성탄의 밝은 빛을 전할 예정입니다.